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진격한 지 사흘째,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군이 15km 진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러시아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수도자 지역을 점령했다고 알렸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마을의 거리는 텅 비어 있고 폭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친우크라이나 민병대에 의해 수행된 러시아 본토 공격과 달리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2 기계화 여단 소속 300여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장갑차가 이번 작전에 동원됐는데요. 침공 4일째인 8일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수백과 전차 수십 대를 추가로 투입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대대가 도착했다며 쿠르스크 지역 깊숙이 침투하는 우크라이나군 수가 최대 900명에 이른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쿠르스크 주는 러시아 남서부로 벨고르드 브란스크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요.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하르키우 그리고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 병력과 물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명 고기 분쇄기 작전을 통해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국경 일부 지역에는 방어군만 남게 됐고 이 허점을 우크라이나군이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두자 국경 검문소에서 러시아 방어군 40여 명이 백기를 흔들며 항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카모프 52 헬리콥터 한 대와 T-62 전차 두 대를 파괴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밀-24 헬리콥터를 격추시켰습니다. 비행 중이던 밀-24에 드론이 날아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쿠르스크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 1230명, 탱크 8대, 장갑차 29대, 포병 시스템 67대 등을 파괴했다고 알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 7일 고위 안보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요. 푸틴은 이번 공세를 대규모 도발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군이 주거 지역을 폭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어처구니 없다고 받아쳤는데요. 백악 과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세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직까진 불분명한데요. 일부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독립 언론은 러시아군이 뒤늦게 판치르 지대공 방어 시스템을 원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연구소 연구원이 롬니는 이번 쿠르스크 침공을 미래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의 일부를 장악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